복이라고는 없어요, 언니. 본인이 스스로 아실 거예요. 네. 복이 지지리도 없다. 맞죠? 그런 것 같아요. 왜 울라고 그래요? 아니요. 응? 울라고 그래, 왜? 그러니까, 뭐, 사실상 언니가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주시는 말씀 그건 것 같아요. 점도 보시러 다녀보셨을 거잖아요. 아, 네. 요즘은 안 다녀도. 많이 다녔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도 누군가 무언가 제시를 해주고, 뭐, 해결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을 때, 언니가 진짜 듣고 싶은 말만 들었겠지. 근데 뭐 구슬해갖고 좋아하시는 데 있을 때 굿도 해보고 근데 달라지는 건 없고 그러니까 언니도 언니 고집이 세고요. 사실상 아, 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고집들도 굉장히 세신 분이고, 사실은 이 상담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점집을 다니셔가지고 볼 때, 내가 이루고자 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뭔가 안 좋기 때문에 그쵸. 다들 그런 분들이 많거든. 많은데, 그러니까 뭐 한번 해봐라는 것도 언니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가 없잖아, 있기 때문에 네. 자리 잡고 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는 바로 그냥 할머니가 그 말씀을 주셨겠죠. 그다음에 언니도, 내가 진짜 나의 고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내리고 사셔야 되는 분은 맞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되지 않았던 거. 근데 고집이 진짜 세긴 세요, 언니. 고집은 세요. 고집이 너무 세니까, 무당말이 100%는 아니지만, 네. 본인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많았겠지. 근데 택도 아닌 소리를 하니까 뭐제 사주를 지금 보셨지만 전 제자는 아니잖아요. 제자는 아니지만 제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사주를 갖고는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러 가면 딱 너무 그런 쪽으로만 연관을 왜냐면 언니 집안에 분명히는 있거든요. 네. 집안에 분명히 있거든요. 네. 집안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택도 아니라는 말도 언니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택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택도 아닌 거 아닌 거는 아니거든요, 그게. 이 말이 맞나? 언니만 딱 놓고 보면 보시는 분의 시각이나 각도나 이런 데 따라서 다르겠지만 언니가 스스로 판단하잖아. 제자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이제 보러 가면 네, 제자 쪽으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잖아. 거의 뭐90%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몸도 아픈 거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언니는 제자, 우리 할머니 주시는 말씀은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 사주는 아니지만 분명한 건 언니는 조상의 덕을 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신의 덕을 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볼때 제자 사주를 갖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근데 조상이 돕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상이 그냥 도와주진 않거든요. 내가 조상한테 열심히 해야 조상이 도와주겠지요. 이해했죠? 근데 그거는 분명히 갖고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게, 뭐, 이렇게, 뭐, 굿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 뭐, 절에 가서, 빌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용화에 가서도, 뭐, 나름 좋히고, 그냥, 원래 이렇게 뭐,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기도하고. 언니 혼자. 해강사 이런 데만 가면, 아, 바닷가 네네, 쪽이니까. 오랑데 말하는구나. 그렇게 하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나쁜 짓안 하고, 그런 쪽으로는 열심히,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그냥 빌고 산다고. 그게 내 업이라 하면. 뭐 그래서 뭐 신이든 조상이든 내 마음이 정성이 덜 닿았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뭐 저는 한다고는 하고 살아요. 근데 풍파가 지시는 게, 언니가 몸도 몸이지만 여러 가지로 풍파가 지거든요. 언니는 노력은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줄도 잘 서야 되잖아요. 네. 어디든 줄도 잘 서야 되고, 이 줄에 서지 않고 다른 줄에 서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스스로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은 무언가 덕이 있겠지, 괜찮아지겠지, 이게 내가 복 짓는 일이면 내가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고 살아야 되겠다는데, 만약 그 방법이 틀렸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받는 게 없겠지요. 받아지는 게. 그쵸. 이해되세요? 그리고 언니는 사실상 진짜로 제자는 아니세요. 아닌데 기운은 갖고 계십니다. 집안에 있으니까. 있어요, 언니. 그러니까 근데 제자가 아닌데 가가지고 혼자 촉해고 일안 하거든. 아니, 거기는 일반 사람들이 다 절에서 사갖고 와갖고, 관광객들도 다 그렇게 해요, 거기는. 어디 다른, 딴, 뭐, 어디 기도처가 아니니까. 네, 언니 스스로는 이제 언니도 보면 고집도 아까 세지만 욕심도 많아요. 없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게 잘 살고 싶고 잘 하고 싶은 그 욕심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내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이 내려지긴 했어요. 내려지긴 했는데 남들보다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은 데가 내 마음에는 있었어요. 있었겠죠, 아무래도. 있었어요. 그게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 지금 남편 계세요? 얼마나 되셨어요? 그렇게 오래는 안 됐어요. 오래는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부부로 사셨잖아요. 사셨으면 지금은 헤어지셨지만, 뭐 이름 나가는 거 아니니까, 지금은 헤어지셨지만 그쪽 집안에서도 바람도 언니가 맡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도 좀 이런 분이 계시 네네네. 네, 그러니까는 양쪽으로 친정도 친정이고 앞전 시댁도 시댁이고 양쪽으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바람을 언니가 이제 다 맡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왜 하필 또 나야 할수 있거든. 그쵸. 하필 또 나야. 근데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당도 무당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니도 그렇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기운이 굉장히 많았지. 많았어요. 근데 언니 스스로 알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 행했을 때 그거를 몫을 잘 잡고 잘 풀어냈어야 되는데 무언가 언니가 해결이 안 그렇게 행했을 때도 해결이 안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언니가 속이 시원하게 뚫리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믿고는 가야 되는데 의심도 들고 이제 왜 된다 해놓고 그러니까 그치, 여러 번을 반복을 하면서. 된다 했는데 왜안 되는데? 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믿는 마음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언니는 끌려요 이쪽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믿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되겠나 또 뭐라 하겠노 그러니까 그거 항상 물음표를 갖고 오니까 할머니는 앉자마자 믿습니까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마지막이라고 딱 이제 보러 가면 그렇게 항상 하잖아요. 그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되돌이. 도돌이표가 도돌이표만 이렇게 그렇죠. 되니까. 에휴.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 진짜 뭐 복도 없는데 인간 복도 없고 인덕도 없고 다 없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걸 하고 살아야 될지를 지금 몰라서 뭐 하고 계세요? 어르신들 케어하는 거. 안 힘들어요. 힘들 텐데. 힘들어. 근데 그게 이제 또 업장 선배님 내가 그런 생각 그냥 좋은 마음으로 남한테 보시하는 거라 생각하고 아, 진짜 힘들 텐데. 그렇게 해요. 아이고. 어디 가면 다 니업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그게 그거 이제 자격증 따가지고 하시는 해요. 거예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복도 지지질도 없는데 뭐라도 장사라도 한 대도 되지도 않을 거고 맞잖아요. 여지껏 살아오시면서 복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앞으로는 복을 내가 만들어 가게끔 해야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노력도 해야 되고 사실상 언니는 진짜로 조상에서 도와가야 되는 사주예요. 내 조상에서 내를 도와야 돼요.
조상에서 도와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어요? 아들 하나. 아이가 있죠. 그러면 사실상 그렇다. 성이 뭡니까? 성만 주세요. 아, 남. 응? 남. 어쨌든 내가 부부로 살고 내 새끼를 낳았어요. 네. 이렇게 헤어져도 요 아가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절대로 안 끊어집니다. 네. 뭔지 알겠죠? 아, 네. 아시죠? 네. 딱 혼자 내버린다고 되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 근데 여지껏 언니가 살아오시면서 뭐 신랑하고도 그렇고 내 아이를 위해서 많이 비셨겠지만 네. 그만한 공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없으니까 내가 결국에는 또 언니 혼자가 되셨잖아요. 아, 네. 그래도 헤어져도 빌어야 돼요. 지금도 뭐 절에 가도 남이지만 그래도 저는 뭐 그 사람 빌어서요. 헤어져도 빌어야 되고 그리고 제사도 제가 지내고 있으니까. 누구 제사를? 시아버님. 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남씨가 복잡하네 조금. 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복잡하고 여기는 남자들이 안 돼요. 남자들이. 사건 사고도 많고. 아들 몇 살이에요? 일곱. 27. 아들은 괜찮아요? 아들은 착해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요 위에 어른들도 보고 이렇게 보면 돈이 든 여자도 문제가 많아요. 네. 그런 기운이 쭉쭉쭉쭉 다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내 아이라고 그러지 않을 법은 없거든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근데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다. 아, 헤어졌는데 또 막 이렇게 빌어야 된다 얘기 들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네. 근데 그렇게 언니가 하고 사셔야지 나중에 편해. 그러니까 남편, 지금 헤어진 남편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아이를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보살이에요, 언니는 이렇게 딱 보면. 그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도 맨날 차나 오시는 손님들한테 빌고 살아야 됩니다. 말하기 힘들어 죽겠다. 맞지? 네, 진짜 힘들어요. 근데 진짜 빌고 살아야지 인생이 피고 잘 되시는 분이 있고 막아갈 건 막아가는 분들이 계시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분들도 있거든 사실. 근데 언니네는 조상이 언니 집안 남편 집안 다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죄송한 말씀인데 무언가 일을 하면서 잘못된 것도 있다고 나와요. 일을 했을 때. 아, 네. 일을 하고 더 안 좋아진 결과예요. 제대로 잘 못 잡았다도 있네. 잘했습니까? 빌고 살아야지, 풀고 살아야지 뭐. 그 항상 가면 이만. 그러니까 언니 듣기 싫은 거야. 근데 우리는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만 해야 되는 거지. 그 저는 항상 그만. 사실은 안 된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됐거든요. 다들 그렇겠지. 다들 그렇게 얘기하겠지. 어? 안 됐으니까 다시 제대로 두들겨야 된다. 근데 나도 사실 그 말 나와. 백집을 가도 다 똑같은 말을 해요. 나도 그 말이 나와요. 안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것도 안 믿는 거지. 그렇죠.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쌓이는 게 많다 보니까 요즘은 우울증 약을 먹거든요. 감정 기복도 심하고 뭐 좀 그래요. 그리고 또 보살은 아니지만 남들보다는 예감육감도 훨 빠르고 그 스스로 다 안 해 그냥 그러니까 아까도 보살이다